안녕하세요. 광동 프리스 탑라이너 두두 이동주입니다. 아, 네. 오늘 뭔가 좀 저희가 약간 이때까지 쌓아온 것들을 약간 좀 테스트해볼? 아니면 좀 증명해볼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고, 이렇게 뭔가 2대0으로 이길 줄은 몰랐는데, 2대0으로 깔끔한 경기력을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. 일단 뭔가 1세트 때 개인적으로 탑은 똑같은 뱀픽을 했고, 그리고 뭐, 딱히 뭐 게임 끝 뱀픽이 끝나고 뭔가 뭐 그렇게 막 불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은데, 뭔가 감독님이 약간 게임 끝나고 좀 호들갑 드셔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뱀픽이 진지 뭔가 오늘은 개인적으로 좀 이번 시즌 들어서 뭔가 제일 만족스럽게 라인전이 잘 됐고, 그리고 뭔가 2세트 때 제가 좀그 루시안을 잡고 뭔가 바론을 잡은 장면이 있었는데, 그 부분이 좀 게임을 약간 크게 기운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단 우디르가 아트록스를 기본적으로 라인전의 단계에서,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는 확실히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은데,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 우디르라는 챔피언 자체가 뭔가 포탑 골드 뜯는 장면은 많이 나오는데, 막상 대회를 보면 항상 밀어놓고 항상 오파밍하고 이러는 건 보여도, 막상 보면 이제 시스 차이가 막 우디르 쪽이 막 10개, 20개 막 이렇게 기울어지진 않고, 그냥 CS 자체는 반반인데, 뭔가 이제 오버파밍 턴 그리고 우디르의 빠른 푸시력으로 뭔가 팀한테 배분해주는 느낌이라, 개인적으로 뭔가 최근에 슬슬 이제 뭔가 이제 개막전부터 초기에는 뭔가 좀 우디르가 밴도 많이 되고 좀 픽도 많이 된다고 생각했는데, 최근 들어서 뭔가 좀 다들 이제 슬슬 우디르에 대한 파웰법을 점점 들고 오고,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픽도 점점 줄어들 것 같고, 약간 좀 대처가 좀 되는 픽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엄청 높은 티어 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일단 커즈 선수가 굉장히 뭔가 팀적으로, 그리고 좀 개인적인 실력도 엄청 뛰어나고, 팀적으로도 뭔가 각자 라인원들이 뭔가 게임을 엄청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뭔가 게임을 할때 다른 생각 안 하고 온전히 제 라인전에 집중하거나, 아니면 뭔가 좀 교전을 할 때도 좀 뭔가 좀 성장이 기본적으로 잘돼 있다 보니까, 정글러가, 그리고 저도 그걸로 바탕으로 정글의 힘으로 라인전도 좀 편하게 할수 있고, 그 바탕으로 뭔가 2대2도 잘 되는 것 같고, 그리고 뭔가 이번에 들어서 들어온 전력 유충도 뭔가 저희 팀한테는 좀 좋게 패치가 된것 같아요. 게임 외적으로는 조금 약간 좀 이런 말 하면 좀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, 뭔가 좀 약간 초딩스럽고, 초딩스러운 게 이제 약간 저희보다 약간, 저 일단 확실한 건 저보다 정신 연령이 확실히 낮은 것 같아요. 약간 엄청 초딩 같아서 뭔가 좀 약간 저희끼리 얘기할 때 커초딩? 약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근데 생활에 있어서는 뭐 그냥 말할 게 없는 것 같고, 열심히, 엄청 열심히 하기도 하고, 뭔가 좀 이제 분위기도 좀 다운돼 있으면 띄워주려고 하고, 네, 좀 전반 모든 면에서 약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뭔가 신인스럽지 않게 약간 좀막 엄청 안정적으로 플레이해줘서, 그리고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데 가끔은 또 뭔가 공격적인 모습도 잘 보여주고, 뭐 칼리스타, 드레이븐 이런 픽할 때는 엄청 공격적으로 뚫어내기도 하고, 그래서 뭐 그냥 신인인데 신인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. 딱히 막 크게 도움을 주진 않았는데,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9년도 말쯤, 그리고 20년도 초반쯤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불 선수가 하나생명 연습생으로 있었는데, 저도 그때 같이 잠깐 생활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안면이 이미 있는 사이라, 그래서 뭐저 친해진다기보다는 이제 다시 만나서 뭐 딱히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 없었던 것 같고, 일단 불 선수 자체가 개인적으로 그 약간 좀 외향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잘 적응한 것 같아요. 저희가 도와주다기보다. 일단 명훈 코치님이 약간 선수들이 좀 이제 집중 피드백을 받거나, 아니면 좀 슬럼프가 오거나, 좀 경기력이 좀안 좋아서 좀 힘들어할 때좀 얘기 많이 해주시면서 잘 풀어주시고, 그리고 이제 좀 명호심이 좀 차로 운전해 주셔가지고, 아니면 좀 맛있는 거 먹고 막 풀어주고 막 그런 것도 엄청 큰것 같아요. 좀 생활하는데 이제 좀 슬럼프가 찾아오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멘탈적으로 힘들 때가 많은데, 선수들이,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것대로 하면 뭔가 좀 저희가 하는 상대 팀도 중요하지만, 그래도 만라이너가 잘하다 보니까 이제
라인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사실 저희 팀 시스템이나 좀 운영하는 방식에 뭔가 강팀이나 약팀이나 저희가 좀 저희 페이스대로 끌고 가면 쉽게 좀 편하게 게임할 수 있다고 느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경기는 라인전 단계가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죠? 일단 기인 선수가 선배님이기도 하고 LCK 내에서 도전자의 마음으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. 오늘까지 해서 3연승을 만들어냈는데 뭔가 3연승도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은 게 이렇게 뭔가 초반 대진이 저희가 빡세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좀 좋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이렇게 다음 경기도 좀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